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입니다. 오늘 영상은 남섬 여행 중에 저희가 1박을 했었던 투아이젤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홀리데이 하우스 동호회 팀들하고 1박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안내를 해주셔서 그 다음 여행 때 만나서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해줬어요. 그래서 뉴질랜드 사는 이야기 레용킨 사장님 그 영상도 궁금하신 분은 여기 위에 링크를 해드릴게요. 투아이젤은 참고로 남섬 여행 중에 곳곳에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겨울이 가장 아름다운 곳 또 가을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투아이젤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에로타운 단풍도 아름답지만 이 투아이젤에는 커다란 호수만도 4개가 있어요. 그게 쿠카키 호수, 오하우 호수, 벤모아 호수, 또 루아타니아 호수, 또 작은 호수들도 있으면서 나무들이 단풍나무다 보니까 가을은 그 호수랑 어울려진 그 모습이 아름답고 또 겨울은 눈이 오면서 그 지역이 마운틴 쿡이 가깝다 보니까 지대가 좀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눈이 꽤 많이 오면서 겨울 왕국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눈을 보고 싶은 분은 이 투아이젤에 묵다 보면은 아름다운 남섬의 겨울 모습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투아이젤에 하러 묵으실 분들은 또는 가을 겨울에는 일부러 묵을만 하니까 이 한인 홀리데이 하우스 사장님이 여행 고수이시기 때문에 특히 낚시나 곳곳에 전복 잡는 거, 조개 잡는 거 그런 여행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사장님이 자세히 상담을 해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한인이 운영하는 투아이젤의 홀리데이 하우스를 안내를 해드렸어요. 오늘 영상도 즐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여행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